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종이접기는 페가수스입니다. 페가수스. 예. 페가수스는 말 형상에 날개가 있는 전설의 동물이죠. 이 페가수스 접는데 얘는 35cm, 크라프트지로 접었고요.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접을 수 있습니다. 뭐 디테일까지 표현하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. 작가님이 호조 다카하시님이 되겠고요. 예. 뭐 표현이 크라프티치로 접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색종이로도 한번 접었어요. 우선 15cm, 작은 색종이로도 여러 번 접었습니다. 파란색, 빨간색, 이렇게 하늘색.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도 한번 접어보고요. 네, 검정색으로도 이렇게 접어봤어요. 그다음에 페가수스 크라프트지 15cm, 15cm로도 접어봤고요. 좀 작은 종이로 15cm로 접었는데도 굉장히 페가수스 특징이 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괜찮나요? 그럼 다른 거는 옆으로 놓고 지금 영상을 총 페가수스 종이접기는 세 가지로 올라갈 거예요. 첫 번째 지금 소개 표현하고 두 번째 튜토리얼 종이 접는 방식을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부분을 또 올릴 겁니다.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그세 번째 디테일 영상도 올릴 겁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. 개인적으로 한 최소한 20cm 이상 종이로 접으시는 게 훨씬 더 접는데 좀 편하고요. 좀 표현을 좀잘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15cm 종이로 접으셔도 돼요.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렇게 뿔 형상도 만들 수도 있어요. 여기서는 뭐 소개는 시켜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뿔 형상도 같은 방식인데 끝에 머리 부분만 틀리게 해가지고 뿔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접다 보면은 뭐 접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동원해서 한번 접어보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.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럼 안녕.